대한민국 팬들, 전 세계 당구 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베트남의 두 선수, 응웨 꾸옥 응웨 선수와 마민껌, 이 두 선수가 맞붙게 되는 3세트 15점 경기. 세트 스코어는 2대 0. 한결 마음이 편한 쪽은 당연히 2점인 NH농협 카드 그린포스. 네. 이것도 들어갈까요? 설마요. 자, 설마가 김기혁 해설위원을 자 잡을 뻔했는데 아깝습니다. 선수들이 뭐 일단은 치는 스트로크 세기나 뭐 회전량 포인트를 다 좀 공유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선수들이 보통 이제 연습을 할 때 2, 5, 8 네. 한 10번 치면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두세 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익숙한 테이블 컨디션에서도요. 그렇죠. 와, 근데 이 정도면은 선수들이 정말 오늘 감이 좋은 거네요. 네. 하지만 공을 줬습니다. 네, 옆돌리기를 좀 시도하고요. 오, 공이 그대로 돌아 나가네요. 근데 지금 같은 공에서 컨트롤하면서 옆돌리기를 치는 거랑 네. 장단 장으로 좁은 쪽으로 3뱅크를 예, 뱅크샷 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났나요? 뭐 사람 성향 차이도 있을 거고요. 일단은 예. 옆돌리기를 또 잘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공을 선택을 한 걸로 보여요. 일단 좁은 각으로 3뱅크는 일단 각도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일단 첫 이닝 두 선수 다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비켜치기. 네, 일단 두꺼운 두께로 키스 제거 잘했고요. 득점이 되면 득점 된 거에 비해선 뭐 포지션이 아주 좋다고 보긴 좀 어렵네요. 네. 네, 두께를 써서 지금 노란 공 왼쪽 부분으로 지금 키스 제거 잘했습니다. 이게 키스를 빼면서 포지션을 노리는 네. 일석이조의 공격이네요. 노란 공을 얇게 좀 끌어서 앞돌리기를 짧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선택하는 것 같네요. 네, 마민껌 선수가 이런 공 잘 쳐요. 자, 스트롱 느낌이 이 사구 치는 느낌인데요. 약간 좀 스트록을 넣었다 빼는 느낌이 있거든요. 마민껌 선수의 약간 좀 시그니처예요. 네. 굉장히 손목을 잘 쓰는 거죠. 그래서 넣다가 네. 훅 빼줍니다. 네. 감각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오늘은 시작과 동시에 잘 먹혀들고 있네요. 네. 네, 지금도 짧게 시도했어요. 네. 하지만 좁은 공간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네, 지금은 좀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좀 짧게 강하게 좀 시도했는데 이강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려 나갔습니다. 오늘 위원님 입에서 생각보다 많이 밀렸다, 네. 빨리 밀렸다라는 네. 말이 좀 자주 나오고 있네요. 그러게요. 오늘 테이블이 좀 깨끗한가요? 네, 지금도 옆돌리기 네, 두꺼운 두께로 키스 제거할 걸로 보이고요. 이것도 회전량이 네, 생각보다는 잘 받아줬죠. 쭉 내려가서 네. 설마 이게 빠지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공은 뭐 빠지기가 쉽지 않았죠. 어느 정도 네. 스핀볼 형식으로 지금 시도를 했기 때문에 회전량이 조금 살아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짧은 각 출발로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네. 각이 좀 커졌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투뱅크인가요? 투뱅크 치는 것 같습니다. 오. 흰 공의 왼쪽 면이 맞았네요. 네, 지금은 회전량이 좀 많았겠죠. 자신 있게 시도를 했는데 하얀 공이 거의 가운데가 맞았네요, 지금.
응우앤꼬 응우앤 선수 한 점 득점하고 네. 3이닝으로 공격이 넘어갑니다. 스코어는 2대1. 앞돌리기 짧게. 두께 좋고요. 네. 네. 네, 일적구 두께를 좀 얇게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노란 공은 저기 위치에 좀 서 있겠죠. 네, 지금도 비껴치기를 퍼쿠션으로. 치자마자 바로 네. 반대편 코너로 가네요. 일단 마민껌 선수 굉장히 좀 편한 상황에서 지금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심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좀 스트록도 잘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이 또 개인 투어에서 이번 시즌에 마민껌 선수와 승부치기까지 가서 이겼잖아요. 네. 네. 그 치다 보면은 마민껌 선수가 편할 때랑 안 편할 때 스트로크 차이 같은 게 좀 느껴지세요? 있습니다. 아. 확실히 그 정말 기분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차이점이 굉장히 심해요. 오. 키스는 잘 빠졌고 성공. 오늘은 좀 기분이 네. 좋아 보이네요. 네. 네. 기분 안 좋게 만들면 이기는 거네요. 그러려면 상대방의 공격력이 폭발을 해야겠죠. 예. 지금도 얇은 두께로 키스 제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3연속 득점. 투뱅크를 지금 한번 시도할 것 같습니다. 역회전을 살짝 사용해서 네, 투뱅크 시도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횡단을 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네, 회전을 역회전을 살짝 사용해서 노란 공 오른쪽으로 지금 시도했는데 생각보다는 회전이 잘 안 받아줬습니다. 네. 원투 돌 때 역회전 느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다고 예. 봐도 네, 그만큼 회전력 전달이 좀 덜 된 걸로 보여요. 걸어서 역회전 바운딩 되나요? 아, 정말 가능은 한데 쉽지 않고요. 지금 투뱅크를 끌어서 지금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 크게 꺾이지 못하는 응우앤 선수의 뱅크샷. 응우앤 선수에게 네. 흐름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마민껌 선수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찾은 상황. 그렇죠. 하지만 공이 약간은 좀 애매합니다.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이면 두께인데 자 세웠다는 건 앞돌리기 대회전. 잘 꺾었네요. 네. 자, 여기서 빨간 공은 피했고요. 아무 문제 없이 네. 잘 처리하면서 또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확실히 끌어치는 능력이 있어요. 네. 네. 뭔가 감각적인 그 끌림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껴치기보다 옆돌리기가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툭. 자, 코너를 아 돌긴 했는데 회전이 여기서 아 코너에서 코너로. 네. 아깝게 안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분리 잘 시켰거든요. 예. 자 여기서 키스도 다 당연히 자동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회전력이 좀 부족했던 걸로 보이네요. 여기서 바로 감각 끌어올려야 할 응우앤꼬 응우앤. 자, 공격 성공됐습니다. 지금 배치를 계속 못 받다가 지금 7만원 배치를 처음 받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좀 다득점이 나오면은 아마 응우앤 선수도 다시 살아날 걸로 보이네요.
네, 지금도 뒤돌리기를 시도할 수 있고요. 네, 좀 같이 좀 퍼지는 느낌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구와 일목적구가 같이 퍼지는 느낌으로. 네, 뒤로 돌려치기 정확하게 성공시키면서 연속 득점. 네, 저 특유의 비비기. 신발을 자주 사야 될 걸로 보여요. 뭐 똑같은 신발에 밑창만 잘 하면 되죠 뭐. 상당히 신중하게, 평소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 이게 짧게 빠졌고 올라가는 힘이 아 은근 선수 더 많은 다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두 점에 그치게 됐습니다. 일단 얇은 두께로 잘 좀 꺾어졌거든요. 생각보다 좀 많이 끌리면서 조금 짧게 빠져나갔습니다. 오, 지금 한번 좀 꺾어서 백샷인데 아, 네. 그냥 입사반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각이었군요. 지금 뭔가 좀 기술적인 요소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입사반사로는 각도가 좀 형성이 안 됐어요. 최대한 좀 꺾어서 내공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단 작용을 굉장히 잘 만드는 마민검 선수에게도 어려운 공이었군요. 네. 지금 빨간 공 왼쪽으로 리버스를 좀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컨트롤이 때로 안 되고 있는 은근 선수. 네. 세트 스코어 0대 2의 부담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네. 좀 끊어줘야 되거든요. 막 응윤 선수는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이번 시즌에 네. 0대 2의 스코어에서 게임을 뒤집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말 하나카드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뭐 물론 이런 데이터를 모르겠지만 네. 팀들마다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0대 2에서 우리가 뒤집은 적이 별로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선수들은 기억을 하겠죠. 예. 옆돌리기를 시도하네요. 아주 얇게 공이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두 선수의 배치가 좀 만만하게는 오지 않습니다. 2세트에서도 그랬어요 사실. 네. 예. 그래서 벤치 타임아웃이 뭐 세네 번씩 나오기도 했고. 네. 물론 선수들이 의도할 수도 있겠지만 배치가 좀 만만치는 않아요. 은근 선수 투뱅크를 보는 건가요? 아, 투뱅크 각도 만들기 정말 어려운데요. 안쪽, 되돌리기 뱅크샷. 안쪽으로 투뱅크 같아요. 되돌리기는 힘듭니다. 지금 각도상. 아 이쪽으로. 와 역시 뱅크샷 전문가 김기혁 해설위원의 명쾌한 안내. 아 정말 이 각도를 맞춰냅니다. 강하게 칠 필요가 없거든요. 들어온 각도가 지금 하얀 공 왼쪽만 맞으면은 네.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얇게 맞으면 그냥 투로 바로 맞을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네, 회전력 조절을 정말 잘했네요 지금. 네. 하얀 공 비껴치기를 길게. 오 조금은 네 좀 모자라네요. 네. 멋진 공격 다음에 후속 타가 안 나오면서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은근 선수. 지금 그럼 멋진 공 이후에 좀 공이 좀
칠만한 배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좀 까다로운 배치가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도 밀림이 좀 부족했습니다. 밀림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네. 7이닝 6대5 15점 경기인 3세트 마민검 선수도 길게 한번 세워서 지금 시도하죠. 예. 아, 지금도 약간 길게 진행이 됩니다. 마민검 선수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조재호 선수가 네. 바로 가서 뒤에서 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뭔가 좀 심어준 것 같습니다. 오, 아, 지금도 강해요. 탄력 있게. 네. 앞서 이제 공이 좀 잘 밀리는 듯한 느낌이 여러 차례 나오다 보니까 네. 너무 밀릴 걸 좀 걱정해서 이렇게 세게 쳤을까요? 그런 거보단 지금 공격 성공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감각이 좀 무뎌진 것 같고요. 왠지 이렇게 공격 성공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쳐야 되나? 좀 치면서 힘이 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좀 더 경쾌하게. 네. 좀 그래서 좀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오, 지금도 뒤로 길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묘하지만 이제 한 라운드를 하다 보면 테이블 네. 컨디션이 조금씩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테이블 컨디션은 뭐 온도, 뭐 습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선수들이 뭐 좀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어제 생각, 그제 생각하다가 다르죠. 예, 놓칠 때들이 가끔씩 있죠. 네. 옆돌리기 3 쿠션으로 네, 성공합니다. 6대 6으로 동점 만들어내는 공구 공구엔. 네, 지금도 스핀볼 형식으로 잘 만들어줬고요. 아, 좋아하네요. 능고현 선수의 가족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새 신정수 선수가 신스틸러처럼 나타났네. 네, 되돌아오기. 3 쿠션으로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한 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응위현 선수가 오늘 정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친 느낌이 있어요. 네. 2세트를 좀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네. 공격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네, 저도 그 느낌 받았어요. 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짧게인데 네, 각성성 잘했고요. 정확하게 찾아 들어오면서 성공해서 3연속 득점. 오늘의 하이런. 네, 지금도 두께를 조금은 덜 사용하면서 밀림을 최대한 억제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짧게 잘 만들어냈고요.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 혹은 앞돌리기 대회전도 가능합니다. 키스가 살짝 나면서 공격권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상당히 두껍게 쳤는데요. 지금은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는 이유가 키스를 빼려고 앞돌리기 대회전을 친 거예요. 그런데 키스가 나네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겠죠. 예. 네. 키스를 못 본 게 아니라
빼기 위해 이렇게 쳤는데 키스가 났다. 네. 건재 캐스터 말대로 좀 너무 두꺼웠습니다. 네. 네, 지금 다 좀 얇은 두께였으면 키스가 아마 빠졌을 거예요. 오, 투뱅크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아, 이거 지금 빨간 공 걸려가지고 비껴서 이렇게 가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 공이 바로 보이나 봐요? 뭐 이제 이런 공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 봅니다. 예. 회전을 많이 살려서 빨간 공 왼쪽을 걸어서. 와. 안 들어갔지만 무시무시하네요. 네, 정말 신박한 공격입니다. 예. 마민껌 선수는 지금 5이닝부터 9이닝까지 5연속 공타. 네. 아, 펭크샷이 안 들어간 것보다 이런 배치가 왔다는 게 조금 더 마민껌 선수는 답답하겠습니다. 뒤로 오! 가까스로 들어가면서 득점. 지금 이 배치가 좀 만만치는 않았어요. 네. 지금 키스도 일단 제거를 해야 되고요. 키스 제거한 이후에 내공에 좀 각도도 만들어야 되고. 네, 잘 쳤습니다. 네, 옆 돌리기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두꺼운 두께로 내공이 좀 일자로 좀 내려올 수 있는 옆 돌리기 자신감 있게 성공시키고. 이제 조금 살아날 정도의 여유가 생겼을 것 같아요, 응모의 네. 선수는. 지금 공도 일단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두꺼운 두께로 최대한 안 밀릴 수 있는 당점. 당점을 약간 낮춰서 지금 시도 잘했고요. 옆 돌리기도 아주 신중하게. 네. 두껍게 옆 돌리기 성공. 프로 선수들이 평소라면 이런 옆 돌리기 그냥 바로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1초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아마. 네. 뭐 연습구장에서 연습을 할 때는. 남은 점수 넉 점에서 뱅크샷. 지금 틈이 있나요? 하얀 공 오른쪽으로 틈이 있다면 넣어치기가 가능하거든요. 네. 부드럽게 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 아하. 틈이 좀 좁았네요. 예. 위원님께서 부드럽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응원 선수 약간 쏘듯이 나갔잖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좀 친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회전력을 살려서 내공을 좀 최대한 깊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전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부드럽게 좀 시도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틈이 좀 너무 좁았던 걸로 보여요. 공을 바꿔치게 됐고 공 위치가 바뀌게 된 그런 느낌 속에서 이번엔 마민껌 선수가 뱅크샷. 네, 퍼쿠션 뱅크샷 가능하고요. 자, 코 앞에서 친다는 게 약간의 걸림돌인데. 네, 이런 게 좀 감각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하겠죠. 네, 성공합니다. 노란 공 먼저 맞고 득점. 중반 싸움에서 갑자기 밀리는 듯했던 마민껌 선수가 네. 다시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다음 공 또 아주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아, 빨간 공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리버스 있고요. 노란 공으로 리버스를 선택했네요. 네. 10이닝에 공타는 깼지만 한 번만 공격을 성공시킨 마민껌 선수. 스코어는 8대 11. 응우엔 꼭 응우엔 선수의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네, 지금 뒤돌리기를
또 하려다가 빨간 공을 본다는 건 한 바퀴 더 네. 지금 가능하거든요. 대회전. 네. 자, 직접은 각도 형성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키스 빠졌고요. 키스는 안 났어요. 이런 뭐 거의 들어갔다고 봐야죠. 성공합니다. 지금 빨간 공 위치가 네. 저기서 키스가 되게 잘 나는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두께 설정을 굉장히 잘했죠. 일단은 한 바퀴 더 돌려야 된다 하면 두께를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오, 춥나 봅니다. 예, 앉아 있을 때는 네. 위에 겉옷을 입다가 비석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점수 석점. 뒤로 돌려치기 여기서 빨간 공. 우와 위험했어요. 이 키스는 정말 알아도 선수들이 많이 좀 내는 좀 키스 중에 하나예요. 일적골 좀 밀어서 일적과 지나간 이후에 내공이 지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만날 수 있었다는 건 두께가 좀 얇았다라고 좀 보입니다. 저 인사는 지금 울트라맨 아닌가요? 가볍게 미안함을 표시를 했고 네. 지금 경기 막판이다 보니까 내 공에 집중을 해야 돼서 네. 뭐 평소처럼 해맑게 웃거나 그런 인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지금 뒤돌리기 대전 키스 처리를 얇게 했고요. 짧게. 아, 정말 깔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꼼꼼하게 처리하면서 응고인 선수가 오늘 하나카드 하나페이의 첫 세트포인트. 마지막 한 점. 네. 일단 종목은 정해졌죠. 옆돌리기 대전. 두께를 좀 사용하면서 네, 기세걸 한 이후에 쭉 들어갑니다. 자, 웬만하면 아, 이 정도 그냥 확실하다고 얘기해 주셔야죠. 예. 혹시나 안 들어가면 문제가 될까봐 몸을 사리고 있는 김기혁 해설위원의 모습 잘 봤습니다.